안녕하세요. 플레임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슬라임을 가지고 해볼 거고요. 또 지금 블렌더 보이시죠? 이 믹서기에다가 슬라임을 넣어볼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실험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슬라임을 가지고 왔어요. 네, 야광 슬라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둘 다 UV 라이트를 비추면은 아주 밝게 빛나는 특이한 슬라임입니다. 색상도 거의 비슷하죠? 약간 파란색이 섞인, 네, 그런 회색인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온 라이트라고 하는 UV 라이트를 비추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 바디 페인트도 같이 넣어서 섞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UV 라이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비쳤을 때, 네, 지금 보시면 왼쪽 건은 노란색이 되고 오른쪽 건 파란색이 되죠. 네, 신기한데요. 둘 다 지금 그냥 보면 색상이 비슷한데 UV 라이트를 비쳤을 때 색상은 좀 많이 다른 편이죠. 네, 굉장히 신기한 그런, 네, 차이점인데요. 이것들이 다 섞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네, 저희가 또 사용할 다른 슬라임인데요.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둘 다 야광이고요. 좀 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슬라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디 페인트예요. 네, 몸에 바를 수 있는 분홍색이랑 보라색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신기한 재료들을 다 섞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슬라임 섞었을 때 어떨지 궁금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 드리는 실험으로 만족하시길 바랄게요. 집에 있는 믹서기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노란색. 자, 그 다음에 페인트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넣자마자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벌써 초록색이 돼버렸어요. 자, 파란색 UV 바디 페인트 넣어주고요. 네, 핑크색 넣어줄게요. 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상이 다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는 정말로 다 섞어 볼 겁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섞어 볼게요. 얼른 섞어 봅시다. 네, 보시다시피 색상이 바로 변하는데요. 돌리자마자 바로 약간 진한 회색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보니까 살짝 보라색이 느낌이 있는데요. 바깥쪽에 지금 분홍 색깔 바디 페인트가 뭐 다 섞인 것 같지 않지만 뭐 상관없어요.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완전히 다 섞이게 좀 더 섞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슬라임 섞기 실험 벌써 지금 세 번째인데요. 다른 두 가지 실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네, 보니까 쏟고 나니까요. 좀 더 약간 회색보다는 보라색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점도가 굉장히 딱 좋은 슬라임이네요. 색상이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UV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무슨 색이 될까요? 궁금한데요. 자, 이제 UV 라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약간 핑크색이 도는 보라색으로 변했는데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섞었을 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다니 잘 섞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색이 예쁘네요. 자세히 보면은 크리스탈처럼 막 빛이 나고 있어요. 네, 다른 슬라임 보시면은 네, 지금 섞었던 슬라임들 다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지만요. 이렇게 비춰보시면 정말 약간 반짝이같이 정말 신비로운 색상으로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오늘 아주 조합이 좋았던 모양인데요.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여러분 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저희 실험이 재미있었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비디오들도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만나요.